알겠지. 구슬 알지. 근데 이 냉미란 자체가 그렇게 보급이 안 됐더라고. 집으로 가는 길, 발길은 자연스럽게 40계단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피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는데 행여 가족이 서성이며 기다리거나 있지 않을까 몇 번씩 40계단을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계단에 앉으니 63년 전 일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고 또 가슴이 아파지고 눈물이 날라 하니 성문 앞에 물곁에 손 있는 보리수 나는 구분을 아래 당분을 구원해.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오늘도 40계단에 홀로 앉은 그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40계단 층층대에 높은 산비탈 반자촌에 살던 피난민들은 40계단을 내려와 국제시장과 자갈치 시장으로 장사를 하러 나서곤 했습니다. 비낭살이 시장은 피난민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고 생계를 위해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저마다 고향에서 먹던 음식들이 경쟁하듯 장터로 나왔습니다. 언제 가려나 돼지국밥도 피난민들이 많이 모이면서 생긴 음식 중 하나입니다. 돼지국밥은 경상도에서 흔하게 먹던 국밥의 일종이라 합니다. 그런데 피난민들이 부산에 모이면서 저렴한 돼지국밥이 인기를 끌었고 돼지국밥 하면 부산이 떠오를 만큼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죠. 돼지 뼈하고 이제 가 국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밥하고 이제 이렇게 말아가지고 배고픈 피난민들을 그냥 배급으로 한 그릇 사줬는 같더라고요. 전쟁으로 남과 북은 물론 전국 곳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이제 그 음식 문화사 쪽에서 보면은 그 사람과 사람의 교류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각 지역마다 독특한 음식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왕래가 활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되니까 독특한 음식이 그 부산에서도 유행을 하고 또 이제 그 부산 음식들이 이제 다른 데도, 그러니까 부산에서 음식을 배워서 또 다시 서울로 가고 이런 교류는 전쟁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어느 나라에서나 그건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토건설 사업을 뒷받침해줄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3월 6일 전쟁이 남긴 후유증은 오래갔습니다.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유엔의 구호물자였습니다. 그 중에는 밀가루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잉여농산물 해외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 맞물리면서 값싼 밀가루가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자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산비탈 높은 곳에 판자촌들이 생겼고 달동네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배달이 마을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이고 놀러 갔다 왔더니 밭이 난리도 아니다. 개콘의 밭은 감자가 너무 잘 됐네. 저 호박잎 새기도 저렇게 넓은 거 봐. 아이고 남의 거 탐내지 말고 내 거나 잘 갖고. 언니 동생하며 40여 년을 살아온 태순 씨와 명자 씨는 이젠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형님이 동안이라 친구인 줄 알잖아. 친구라고 뭐 어때? 친구라고 그래? 그래도 5년이나 더 먹은데 내가 더 늙어 보이잖아. 아유, 그 사람 눈이 뼈 써.